현재 약 1억 2,500만 명의 사람들이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가입자 수만 약 30만 명. 트위터가 세계적인 열풍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위터란 한마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곳입니다. 단 140자 내에 짧은 글로 써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트위터에서는 팔로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팔로잉을 하면 나는 그들이 올리는 글을 볼 수가 있고 그들과 얘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팔로잉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올리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팔로잉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바로 트위터입니다. 라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사람들과 팔로잉을 맺고 있는 고재열 기자. 그가 팔로워들에게 설문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팔로워에게 설문을 전달한다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설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트윗의 힘입니다. 5분 뒤, 과연 몇 명이나 마치 피라미드처럼 쌓여나가는 연결고리를 통해 트위터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집단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한 메시지. 의수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친구를 위해 헌혈증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8번 출구인데 아마 양재에서 여기까지만 한 10분이면 도착하실 거예요. 트위터에 글을 올리자마자 의수 씨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는 서로를 팔로잉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2만 7천분 정도 되신대요. 그러면 저희는 아직 200분 아래거든요. 그러면 2만 7천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글이. 바로 저한테 하나씩 이렇게 보내줘서 중요한 거 하시면 네, 그럼 제가 돌려드릴게요. 네. 여기가 제가 송신소가 되는 거죠. 전파 송신소가. 그건 이제 뭐 뜻도 통하고 언어도 통하니까 재미삼아 얼마든지 즐기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데는 뭐 자료로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좀 다양성 그 트위터가 가지는 예. 다양성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